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우울감을 이기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우울하지 않게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이제 일상적인 얘기가 됐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길어지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울감이 원래 없었던 분들도 생기고, 또 그런 우울감이 원래 좀 있었던 분들은 더 심화되고 그러는 현상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나 이웃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런 일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전 국민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이런 일들도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울감들을 이기고 마음이 건강하고 좀 밝게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유명 연예인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제가 딱 이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 그런 우울감을 남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구나, 어른들은. 그러니까 청소년기 친구들은 이제 그 겉으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본인이 굉장히 우울감에 힘들다는 거, 지친다는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참 극도로 표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 그거하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게 이게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왜냐하면 어떤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이제 나쁜 선택들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나 반응들을 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들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는 명랑하고 인간관계도 좋았던 어떤 그런 한 친구가 갑자기 그런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게, 나쁜 생각을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주변 지인들이 그럴 줄 정말 몰랐다, 아주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될까 하면, 이제 이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울한 상황들을 계기로 해서 나는 지금 우울감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인데도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나? 라는 거를 갖다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내가 여유를 가지고, 아, 저 사람이 좀 어떤 그런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세심하게 좀 살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도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나를 먼저 체크해 보고,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직장인들의 한 연구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직장인 중에 70% 정도는 이제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을 겪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겉으로 표가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그런 걸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는다 그러면 대단히 회사에서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직 부적응자, 아니면 일을 저 사람은 그럼 잘 못할 거야 라는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 한이 있어도, 어떤 공황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그 병원에 가서 어떤 이렇게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나 거기다가 다 비밀로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숨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제 병이 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조금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저 사람이 좋아하실 텐데 내가 몰라서 못 도와주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최근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후를 이제 기사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런 다섯 가지 징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피곤하다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피곤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동료나 친구들이 항상 피곤하다고 하는지, 아니면 가족, 배우자가, 자식이, 아니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우울증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경우에 시달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길어지면. 그리고 그 몸하고 정신이랑 거의 이제 동시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마음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은 너무 힘든데 뭐 몸이 펄펄 건강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대부분 뭐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침부터 전철에 시달려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막 욕 먹고 저녁에 가면 또 가족들 뭐 아이가 어리면 또 아이들한테 또 챙겨야 되고 뭐 아니면 야근하고 뭐 술에 시달리고 막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울해지는 거죠. 이제 만성 피로는 그냥 피로가 아니라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이가 동시에 정신이 병이 드는 거죠. 이게 너무 피로하면. 그래서 나는 매일 피곤한가? 항상 피곤한가? 그러면 어떤 이렇게 항상 피곤한 거를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다. 잘못하면 마음도 피곤해서 내가 이제 우울감이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딱 먼저 알아채리고 나를 이렇게 좀 내가 좀 매니지먼트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문제인데, 몸이 항상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이 주는 SOS 신호, 살려주세요 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걸 무시하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면 내가 운동을 하든 뭐 비타민을 챙겨 먹든 아니면 어떻게 강제로 좀 휴식을 하든, 그래서 항상 피곤한 만성 피로에서는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어떤 그 징후가, 우울증 징후가 이혼이나 실연, 실직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이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뭐 은퇴할 나이 아니야? 뭐 이제 쉬면 되겠네 좀 이라고 주변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해서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게 이제 내가 원해서 한 은퇴든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아서 한 은퇴든 간에 어쨌든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가중된 어떤 스트레스가 이혼했을 때의 스트레스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은퇴하고 나이 다 먹어서 은퇴하고 스트레스가 이혼이랑 동일한 건 너무 오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는 은퇴를 막 그 정년 퇴임하면서 은퇴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딨어요. 그냥 다들 나 정말 뭐 몇십 년이고 더 일할 수 있는데 은퇴를 뭐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진짜 상당히 큽니다. 거의 이혼하는 스트레스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뭐 선배가 은퇴를 했다, 아니면 친구들이 은퇴를 했다, 아니면 가족이 은퇴를 했다 그러면 어휴 뭐 이제 한가하고 좋겠네 쉬어 좀 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는 어떤 그런 세심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이 올 확률이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정말 예기치 않게 뭐 안 맞아서 부부가 갈라섰거나 아니면 갑자기 회사가 망해서 실직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아직까지는 은퇴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밀려서 은퇴를 뭐 그냥 이렇게 했거나 이러면은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러면 내가 우울감이 굉장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또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찾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하든지 남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 도와주든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볼까요? 항상 바쁘거나 일에 치여 지낸다고 말합니다. 예, 이거는 특히 이제 워킹맘들이 저는 제일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놓고 막 허둥지둥 와서 이렇게 막 이제 애 찾아오고, 아니 부모님한테 맡겨놨다가도 막 퇴근하면서 찾고 아침에 데려다 주고 또 애 막 열나면 밤에 잠 못 자고 밤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대로 막 제대로 못 해주니까 미안하고, 그리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일이 너무 많고 본인은 몸이 정말 몇 개라도 모자라게끔 그렇게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우울감이 한꺼번에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움츠고 뛸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저도 워킹맘으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러면 갑자기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킹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워킹맘 시리즈로 해서 워킹맘들에 대한 얘기는 중간에 계속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생목록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워킹맘들은 지혜롭게 이제 그런 피곤함과 어떤 그런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강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찾아보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너무 일에 치여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뛸 수가 없다라고 하면 토요일 반나절이라도 반드시 그 남편, 배우자하고 상의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뭐 7시부터 뭐 오후 2시까지는 항상 나의 시간. 그래서 그때 뭐 혼자 어디 카페에 가 있던 아니면 혼자 영화를 보던 아니면 혼자 뭐 어디 가까운데 차 끌고 나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던 친구를 만나던 그야말로 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남편도 이제 그런 시간을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일주일 내내. 아, 그때 이번 주는 나의 시간에 뭘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어떤 그런 우울감을 이렇게 탁 던져버리는, 그렇게 탁 막아내는데 아주 좋은 팁이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아, 형제나 친구나 배우자나 너무 일에 치여서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스탑!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이제 계속 권고하는 거. 이제 일에 너무 바쁘거나 치여서 지내서 내가 이제 그 우울증으로 막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친구들한테도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성숙한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을 다루는 일에 좀 더 성숙한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볼까요? 항상 일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것도 우울증 어떤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을 원래 잘했어요. 그 동료가 잘했는데 자꾸 일이 밀리고 마감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리더라고 하면 만약에 그 부하 직원 중에 그렇게 일을 원래부터는 그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갖고 이렇게 또박또박 하던 친구인데 자꾸 일이 늦어지고 뭔가 핑계가 생기고 이런 경우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게 어떤 징후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딱 예민하게 알아채는 어떤 리더의 센스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상담을 해보고 어떤 이제 이 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혹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걸 체크해보는 게 리더의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랑하고 막 자기 속 얘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어느 날 하루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어떤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평소에 이제 관심 하나 어떤 거에 대해서도 뭐 그런 대화에 친구랑 가족들이랑 별로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우울감이 차올라서 그런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제 막 모여서 이제 어떤 막 모여서 막 뭐 먹자, 다음 달에 뭐 무슨 뭐 누구 뭐 행사 있으니까 어떻게 뭐 모여서 뭘 하자 뭐 이런 걸 막 나서서 너무 좋아하고 이랬던 친구가 그냥 이래도 시큰둥,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뭐 여행 얘기해도 시큰둥 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가족들 얘기에서도 뭐 동생이 뭐 진학이나 취업 어떤 뭐 결혼 이런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이제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끼어들지 않고 아 그냥 알아서 뭐 해라든지 그래 뭐 이러고 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요새 어떤 우울감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해야지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막 말아버리면 굉장히 그 어떤 우울감이 차오르는 어떤 그 가족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거죠.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와줘서 어떤 그런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섯 가지는 그 영국 지금 그 신문에서 난 어떤 기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굉장히 우울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제 친구의 이제
지인.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건너로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은 이제 기업 임원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이고, 그런데 결혼을 안 해서 대단히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멋진 골드미스로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우울감이 와서 많이 상담을 받고,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졌나 하면 일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애걸복걸, 가족들한테도 별로 애걸복걸 하지 않고, 자기가 가정을 꾸린 게 아니니까. 혼자 지내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사는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사는데 의미가 없었다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거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차츰차츰 그게 정립이 됐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똑같은, 예전보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일하고, 결혼은 안 할 거니까 일하고 뭐 집에 와서 퇴근하고 이러는 건 똑같은데, 본인이 이제 그분의 이제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 살아가는데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우울감들을 고치는 케이스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보다 어떤, 아, 내가 지금 사는데 의미가 뭐지? 어떤 걸 내가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우울감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나는 정말 이런 게, 그, 뭐 어떤 거라도 좋은 거죠. 일을 해서 인정받는 거, 내지는 뭐 그 돈을 벌어서 누군가를 돕는 거, 아니면 자식들이 잘 자라는 거를 보는 거, 아니면 뭐 배우자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보는 거,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연로하실수록 계속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여행을 가고 이러는 거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도대체 사는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정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쁨을 자꾸 느끼는 거, 이게 우울감을 막는 가장 큰 보호막이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 우울증 징후,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보시고,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가, 동료들이라도 체크해 보시고요. 어떤 이제 사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기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지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